김 후보 남편께서 김현장 변호사시고 김동연 네. 후보 쪽에서 그 김 후보 남편이 미국 방산업체 이익을 대변했다고 비난한 것으로 해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. 네.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하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양쪽 후보 김은혜 후보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양쪽이 다 서로를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. 이 정치인들이 이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사실이 아니면 서로 해명하고 논박을 하면 되지 이걸 다 이렇게 형사고소를 하면서 사법부에다 갖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. 여당 후보로서 오히려 대승적 차원에서 김 후보께서 먼저 고소를 취하하거나 이런 의향이 없으신지요? 제가 그 얼굴로 도지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법부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. 그것은 물론 80년대에 머문 듯한 성인지 감수성이 유감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성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고 능력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땀 흘리시는 여성분들에게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해명성 사과나 그런 걸 들은 적은 없지만요. 듣고자 함도 아니고요. 그거는 언젠가 국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. 고소나 고발을 왜 했냐라고 하기 전에 저는 정치 문화부터 서로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그 주장을 하셨던 것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.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그대로 기술하시면 될 것을 거기에 하나의 마치 엄청난 로비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엄청난 해외 방산업체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사람처럼 적시한 부분은 분명한 명예훼손입니다.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명백한 사실을 국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이 두 개 저희가 국민분들에겐 반드시 홈페이지만 보면 확인해도 될 것을 그것을 전혀 아니라고 윤색을 하시면 그것도 요청을 해서 정정해달라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주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밟아야 할 절차라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사실관계로 따지면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직위 자체가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사회의 전문가 그리고 좀 저명한 인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국내 회사도 컨설팅할 수 자문할 수도 있고 또 국외의 회사도 법률적으로 조력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마치 특정 국가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낙인을 찍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일생을 총체적으로 다 부정하는 것은 너무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 외에도 정책적으로 서로 충분히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나눌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.